자, 항상 극한. 극한이라는 내용은 선생님이 중국에 이런 게 극한입니다. 잠깐 설명해 준 적이 있어. 그치? 자, 정석. 우리 정석은 얇게 마저 할 거고요. 우리 월급반이잖아? 그럼 금요일날은 길게 수업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때는 선행 및 수학상 복습을 할 건데, 수학상 같은 경우는 테마식으로 단원 정해서 항등식, 나머정리, 그 다음 방정식, 그 다음 부등식, 그 다음 도형편. 이래가지고 한 6번 정도 수업이 될 거야. 그래서 교재 작업은 이제 선생님들하고 나눠서 분류해가지고 하는데 거의 교재 작업은 다 됐어. 그래서 아마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너희들한테 배부가 될 거야. 뭐 RPM, SEM, 뭐 일품 이런 거 이제 등등의 유형별로 좀 잡아가지고 너희들 많이 까먹었던 내용들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해. 그럼 금요일부터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자, 정성의 첫 번째 단어 뭐라고요? 함수의 극한이야. 제목이 함수의 극한. 화면이 왜 이렇게 없다고 보니까. 함수의 극한이라는 내용은 일찍이 한번 내용 설명해 주셨 있지만 함수값과는 달라요. 함수값과는 서로 다른 개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개념은 너의 그래프를 통해서 배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몇 가지 들려줄게. 자, 그 내용 중에 너희들이 좀 알아야 되는 게 수렴과 발산이라는 내용이 있어. 수렴한다, 발산한다. 알겠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 그럼 수렴한다, 발산한다 이 내용이 뭘까? 자, 그래프를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있다. 연속 함수하고 불연속 함수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 자, 연속 함수 이렇게 집선함수가 나왔어요. 얘가 x의 값이 1일 때 얘가 2래요. 이거 연속이에요. 연속 함수. 자, 두 번째 불연속 함수 그려볼게. 불연속 함수 이렇게요? 예, 여기는 함수값이 뚫려 있는데, 자, 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1일 때 얘가 2였어요. 됐죠? 근데 1일 때 함수값은 여기 나와있거든. 다음 표식이요. 네, 일직선이었는데 여기만 뚫려있어요. 불연속이. 다른 부분에서는 다 연속인데 x값 1에서는 불연속이야 지금. 불연속. 자, 또 다른 그래프 한번 볼게요. 완전히 이제 단층형으로 나온 그래프 한번 볼게요. 단층형. 모양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여기 뚫려있다 볼까? 이렇게요. 단층형으로 아예. 이건 일직선이었는데 빵꾸 똥이잖아. 이거 빵꾸만 똥이야. 그지? 근데 이거는 아예 단절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가 x의 값이 1이었고요. 그래, 여기가 2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자, 함수 값은 여기다 한번 놓을게요. 아이고. 함수 값은 3에다 함수 값을 지정해놓을게. 지금 개념 잡기야. 자, 첫 번째 그래프, 모든 x의 다 연속이죠. 모든 x에서 끊김없이 다 연속되어 있는 부분이고, 자, 이 두 번째 그래프도 모든 x에 다 연속인데, 어디만 불연속이야? x값 1일 때만 불연속이야. 연속적이지 않다는 얘기야. 이것도 모든 x에서 다 연속이야. 그치? x값 어디에서만 불연속이야? 1에서만 불연속이야. 알겠죠? 첫 번째, 자, 이 함수식을 선생님 fx라고 그랬을 때, f1의 함수값은 몇이냐? 2요. 됐죠? 자, 얘는 F1의 함수값이 얼마가 나와요? 3이에요. 얘는 F1의 함수값 여전히 얼마예요? 3이에요. 그죠? 함수값은. 자, 극한 개념은 뭐냐면은, X의 값이 어느 한 특정의 값으로 가까워졌을 때를 얘, X의 값이 어느 특정한 값으로 가까워졌을 때, 가까워졌다는 얘기는 X의 값이 그 값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아니? x의 값이, 자, 1에 가까워졌다. x의 값이 1에 가까워졌다는 표시는 화살표 표시. 아니, x에다가 1을 대입했다는 뜻이 아니야. 대입했다는 뜻이 아니라, 절대로 x는 뭐가 아닌데. 1은 아닌데, 1에 가까워졌을 때에, 함수식에 갖는 값이, 그치? 어디에 가까워졌는지를 따진 게 극한이야. 알겠죠? 그래서, 어디에 가까워졌는데 그 목표치가 어딘지 그거를 기호로 나타내는 거를 따라해봐. 리미트. 자, 그
그 어디 가까워졌는지를 식으로 표현하자. 그래서 리미트 표현을 쓸 건데 그걸 극한이라고 부를 거고. 자, 약자로만 LIM을 쓸 거야. 알겠니? 약자로만. 선생님들 따라서 그냥 리미트 표현을 막 이렇게 하고 뭐 같이 푸시는 선생님도 있는데 우리 서술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약식으로 표현 안 할 거야. 이렇게 표현할 거야. 자, 이제 리미트 기호를 써가지고 표현해 볼게요. 리미트. 자, x가 1에 가까워졌어요. x의 값이 1에 가까워졌다는 뜻은 잘 봐. 방향이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때도 있고 1보다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도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1보다 오른쪽에서 가까워졌을 때는 우리 뭐라 부른다? 두 극한이라 불러. 알겠죠? 1보다 오른쪽 방향에서 가까워졌을 때를 우극한. 1보다 왼쪽에서 가까워졌다. 그 표현은 어떻게 쓴다? 좌극한. 이 표시를 1-로 표현해. 1에서 왼쪽에 가까워졌다. 이때 나오는 함수 값은 어디에 가까워졌습니까? 우리가 따져주고 싶어요. 됐니? 자, x값이 1에서 오른쪽 방향에서 가까워졌을 때는 함수 값이 따라 내려가죠. 자, 여기 대응하니까 여기 대응한 여기. 오케이? 자, 1에서는 정확하게 함수값이 얼마인데? 2인데, 얘는 x의 값이 1이 되지 않는다는 상태야. 이건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대입하는 뜻이 아니라, x값이 1보다 오른쪽에 가까워졌을 때 그때 나오는 함수값은 어디에 가까워져요? 2에 가까워지죠. 2는 안 돼요. 알겠어요? 2는 안 되지만 2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치? 근데 2보다 위에서 가까워져? 아래에서 가까워져? 2보다 위에서 가까워져. 아니, 위, 아래 따로 있는 거야. 나중에 합성하기 때문에 그래. 아무튼, 2보다 위에 가까워졌든, 어쨌든 얘 목표치가 어디야? 어디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2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x값 1에서의 우극한 값을 2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이번엔 밑으로 가볼게요. 자, x값이 1보다 왼쪽에서 가까워졌어. 왼쪽에서 가까워졌어. 아니, 그럼 함수값이 점점 이게 x의 값이 대응에 따라서 함수값 점점 올라가죠. 올라가서 결국에는 어디로 가까워집니까? 2에 가까워져요. 근데 2보다 큰 값에 가까워져, 2보다 작은 값에 가까워져. 2보다 조금이라도 작은 값에 가까워지지. 1.99999. 언더스탠? 하지만 2는 안 돼. 근데 그 목표치는 어디야? 2야, 2. 됐지? 예. 자, 이건 함수값 두 가지는 극한 개념. 아니? 그래서 극한의 값이 우극한과 좌극한의 값이 존재하되 그 두 값이 서로 어떨 때를 같을 때를 뭐라 불러? 극한이 존재한다고 부르는 거야. 아니? 우극한, 좌극한이 둘 다 존재하는데 대신에 그 우극한 값과 좌극한 값이 서로 다르면 극한이 없다라고 부르는 거야. 극한 값은 같은 말이야. 알겠지? 예. 이거는 근데 공교롭게 어떻게 돼? 연속 함수지. 연속이니까 어쩔 수 없이 얘는 우극한과 좌극한이 항상 어때야 돼?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죠? 예. 자, 이렇게 연속에 대한 다음 단어 내용이 약간 연장선상인데 연속일 때, 불연속일 때를 선생님이 요거를 같이 더불어서 쓰는 거는 이거를 따로, 연속 따로 이렇게 보면 나중에 너무 헷갈려. 그래서 선생님이 연속일 때랑 불연속일 때 따로 구분 지어서 같이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야. 자, 두 번째 그래프 봐봐. 여기까지 인정 다 어떻게 하는지. 자, 두 번째 볼게. 함수값도 우리가 구해놨죠. 자, 요번에는 우극한, 좌극한 따지는데 다른 부분에서 다 연속인데 1에서만 불연속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x값 1에서만 우극한 값과 좌극한 값을 여전히 여전히 같이 따져볼게요. 리미트 x가 1보다 자 오른쪽에서 가까워졌어. 극한이 얼마일까? 그렇죠. 1보다 오른쪽에 가까워지면 그에 따른 함수값은 2를 따라 내려가자. 그치? 목표치가 여기란 말이야. 2는 되지 않지만 2에 가까워져요. 알까리? 자, 이번에 리미트. 자, x의 값이 1보다 왼쪽에서 가까워져요. 자, 그럼 극한이 얼마가 될까? 여전히 2예요. 됐죠? 예. 극한이 우극한과 좌극한 값이 여전히 위에 있는 1번처럼 어때요? 같죠? 우리는 x값 1에서 이미 연속이었지만 x값 1에서는 불연속인 그래프를 따져봐도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아질 때는 있는 거지. 불연속이더라도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아질 수 있죠. 알겠어요? 빵꾸 똥은 원래는 모양이 일직선이었는데 그 지점만 빵꾸 똥이지. 그럼 극한이 무조건 존재해. 연속일 때는 당연히 존재하는 거야.
자, 연속일 때의 극한을 알고 싶으면 x에다가 실제로 1을 대입해서 푸는 건 어때? 같지? 자, 근데 그래프가 빵꾸똥이지? 불연속인데 빵꾸똥이지? 그러면 x에다가 사실 1을 대입해서 풀어도 극한은 같지? 한두 값만 다르지만 우극한과 좌극한은 같게 나오지. 우극한과 좌극한은 어쩔 수 없이 같을 수밖에 없죠. 까리? 자, 세 번째 모양 봐봐. 얘는 빵꾸똥이 아니죠? 같은 일직선의 모양이 아닌 상태에서는 주상절리, 너는 절리 배우니? 단층 쪼개지는 거? 네. 그래, 그 말이야. 이게 단층 쪼개지는 절리란 말이야. 자, 함수 값은 여전히 f1의 값은 우리가 구해놨고, 자, 그럼 x 값 1에서만 얘는 불연속이기 때문에 1, 1인 지점에서의 우극함과 좌극함 따질 거란 말이야. 자, x 값 1에서의 우극함은 뭐가 될까? 자, 따라 내려갔다. 오늘 시험 문제야. 2의 무표치를 갖고 있어, 그지? 우극한과 여전히 2이. 자, 1보다 왼쪽에다 가까워질 때, 그럼 좌극한은? 마이너스야. 이제 달라졌지, 이제. 달라졌지? 그럼 선생님이 그래서 얘는 몇 가지 들어본 거야? 1에서 왼쪽 가까워졌을 때, 그 함수가 갖는 극한은 마이너스 1이 나왔단 뜻이야. 우극한과 좌극한은 존재했지만, 그 두 값이 서로 어떠므로? 다름으로. 얘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당연히 극한이 없다.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극한이 없다라고 쓰셔도 무방하고요. 그치? 그럼 극한이 존재할 조건은 뭐예요? 그 지점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예요. 알겠죠? 예,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을 때. 이 개념만 알아도 오늘 너네 시험에 다 성적 들어. 그 다음에 저도 함수식 가지고 요거 그래프 가지고 한번 좀 이따 선생님 맞춰볼게. 자,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처음에 제목으로 다시 가볼게. 어떤 함수에 대해서 극한의 개념이 있고 함수값은 일단 다르다는 개념을 선생님 먼저 시작했고, 수렴한다는 말은 아까 했는데 수렴이 그러니까 도대체 뭘까? 수렴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함수값을 얘기하기 전에 극한의 개념에서 어느 한 값에 가까워졌을 때, 가까워진 그 값이 존재할 때 그걸 수렴한다고 불러. 수렴한다. 알겠니? 그러네. 이런 건 수렴이 아니야, 그러니까. 좀 이따 보기 문제 한번 볼게요. 요런 그래프가 있잖아, 너네. x분의 1의 그래프 되었어요. 됐죠? 자, 여기가 x축이고요. 얘는 점점 한없이 x축과 y축 정근선이면서 모양이 이렇게 된다고 되었어. 얘가 정근선이야. 모양이 이렇게 된다고 되었어. 됐어요? 자, x의 값이 0보다 오른쪽인데, 0보다 오른쪽인데, 오른쪽인데, 이렇게 가까워지는 상태라면 얘기해볼게. 그 다음에 0보다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 한번 살펴볼게. 그리고 아예 x가 한없이 커질 때 생각해볼게. x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생각해볼게. x의 값이 한없이 작아질 때 생각해볼게. 선생님, 자, 이제 선생님 발상 개념을 얘기해드리려고 그래. 안 되겠다. 예, 알래스카 모두 가야겠다. 아니지? 자, 지금 졸면 안 돼요. 자, 이 그래프 봐봐. 리미트. x의 값이 0에 가까워졌어. 근데 0의 오른쪽에 가까워졌어. 0의 우극하냐. 그러면 극한이 뭐가 될까? 수렴하니? 점점점점 어떻게 돼? 위로. 한없이. 커져지지. 그치? 그걸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불러. 8살. 이게 원래 무한대 표시가 이거야. 원래 정확하게 표시하면 8자를 옆으로 한 거야. 이게 무한대 표시야. 알겠지? 무한대 표시. 근데 선생님은 동그라미 두 개 표시해요, 보통. 양의 무한대로 얘를 발사한다, 그러고. 자, 리미트. x의 값이 0보다 왼쪽에 가까워질 때 나오는 극한은 수렴하니, 안 하니? 안 하죠? 그죠? 타고 내려가죠? 그죠? 타고 내려갑니다. 무한대로 커지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작아지죠? 네,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불러. 음의 무한대로 발산. 되니? 그래프를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x분의 1의 그래프를 여기다 하면 뭐가? 되니? 그럼 분모가 한없이 어느 쪽에? 분모가 0에 가까워져 있지. 분모가 0에 가까워졌는데 분자가 고정되어 있죠. 0분의 1이죠, 그러면. 그쵸? 그 상태는 어떤 상태로 가? 무한대 상태로 간다고. 알겠죠? 무한대 상태.
자, 분자는 고정되어 있는데 분모 쪽이 0으로 가까워지면 우리 이제 앞으로 얘를 무한대력이 있는 거야. 자, 이번에 이거 볼까요? 노란색 꼬라고 볼게.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진 게 아니라 이제 양의 무한대 쪽으로 터져. 이 x가 한없이 커져. x가 한없이 커지면 y값은 한없이 어떻게 돼? 작아지는데 무작정 음수로 떨어지진 않지. 근데 어느 쪽에는 계속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지잖아. 0에 그럼 수렴한다는 얘기야. 0에 수렴한다는 얘기야. 이건 수렴이야. 자, 다시. 그럼 이걸 모양 달라봐. x분의 1을 여기다 집어 넣었어. 그니? 분자는 고정되어 있는데 분모가 한없이 커져.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 분자는 딱 고정되어 있잖아. 근데 분모가 한없이 풍성이 점점 커져. 펑 터져. 알겠니? 그럼 값이 0으로 수렴한다고 보는 거야. 알겠지? 여기가 만약에 무한대분의 1억이 나왔어. 그래도 무한대 커지는 거는 1억구나. 그러니까 우주의 상태지. 그냥 분자값이 무조건 상수값으로 정해지면 분모가 하나씩 커졌을 때 그 값은 0으로 가까워진다고 보는 거야. 자, 리미트. 자, x가 이번엔 음의 무한대 쪽으로 가자. x가 한없이 작아진 쪽으로 가고 있어. 그치? 그때 극한은 뭘까요? 그치. 이렇게 타고 올라가잖아. 함수까지. 아, 근데 그 값은 어디로 바꿔줘? 0으로 바꿔주잖아. 수렴하죠. 자, 분자 고정. 분모 쪽이 미지수. 분모 쪽이 무한대면 무조건 0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치? 자, 분자 고정. 분모 쪽이 0으로 바꿔주면. 무한대. 발산한다고. 알겠죠? 예. 자, 새로운 개념 시작하면서 지금 열심히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졸립다, 그죠? 네. 껌필하더라. 네, 잠깐 끊고 껌 좀 주고 할게요. 아, 진동이 이런 거야. 이런 거 있죠? 그치?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되니? 자, 마이너스 n제곱을 생각해보자. 이게 수열의 극한이야. 자, n에다가 1 넣으면 마이너스, n에다가 2 넣으면 n에다가 3 넣으면 n에다가 다시 4 넣으면 어느 값 가까워져요? 아니죠? ㄷ 하지. 네. 가까워지진 않지. 네. 이런 걸 진동이라 불러. 진동도 발산의 개념에 들어가. 그런데 이런 거 있죠. 자,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 1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4 집어넣으면? 5 집어넣으면? 같이 계속 커져, 작아져. 작아져요?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그치. 그런데 봐봐.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있었지. 4분의 1 여기 있지. 마이너스 8분의 1 여기 있지. 그 다음에 16분의 1 여기 있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분의 1 여기 있지. 그 다음에 다시 64분의 1 여기 있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0으로 바꿔지지. 이런 걸 수력이라고 부르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왔다 갔다 하지만 안으로 폭이 좁아지죠? 0으로 가까워지는 거지. 근데 아까 마이너스의 F처럼 진폭이 같지. 같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진동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러니까 수퇴는 이렇게까지는 안 다뤄요. 뭐 나중에 미적 가서 배우는 거야, 이런 걸. 알겠죠? 자,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2분의 3의 N제곱은 어떻게 될까? 값이 점점 커지지. 양의 발산이지. 알겠죠? 이 공비가 얼마니까, 공비가 1보다 크니까.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미적과 세워보겠다. 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수렴과 발산이라고 해요. 알겠죠? 자, 오늘 배우는 내용이 몇 프로가 끝났다? 80%가 끝났다.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야. 알겠지? 수렴 발산은 요 내용이야. 네. 자. 지금 앞에 내용 해봤으니까 일단 몇 문제 해볼까요? 자, 11페이지. 자, 별 불러줄게요. 자, 11페이지 1-1번의 별 1개. 1,
1-1번의 11개. 자, 1-2번 넘어갈게요. 3번 넘어가고요. 극한값 계산하는 거 좀 이따 같이 할 거야. 1-5번의 2번 별표. 1-5번의 2번. 오늘 다 시험 문제예요. 그 새끼 문제 2번 있죠? 거기다 변화 하나 넣을게. 1-6번의 4번 별표. 1-5의 2번의 새끼 문제. 그런데 2번은 어디다 동그라미 치냐면요, x가 양의 무한 들어갈 때야 음의 무한 들어갈 때야 거기다 동그라미 쳐. 거기를 잘 보세요. 그 양의 무한대가 아니라 음의 무한대로 갈 때를 얘기하고 있고, 예, 1-6번에는 새끼 문제 4번의 별표였고요. 자, 1-7번의 별 3, 8번의 별 4. 이 합성함수 이제 극한 찾기야. 1-9번은 별 3. 다음 페이지에 제목에다가 박스 쳐요. 미정 개수의 결정. 미정 개수의 결정. 자, 박스 치시고요. 그 가운데 빨간 박스 있죠? 거기 표시하세요. 한눈에 그 보기 쉽도록 색깔 펜 같은 걸로 표시하세요. 미정 개수의 결정. 자, 1-11번 별표 3개고요. 그죠? 아, 1-10번의 별표 3개고요. 자, 11번도 별표 3개예요. 여기까지만 끝이야. 자, 11쪽 1-1번 희망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거 그래프야. 자, 지웁니다. 자, 피부 문제. 자, 1-1번. 정의역이 어디서 접혀졌냐면, x가 x가. 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자, 그런데 전체 정의역은 이렇게 접혔는데, 이 함수의 그래프를 잘 봐. x가 0부터 2래요. 0부터 2까지만 잡혀져 있는 함수 모양이 이렇게 잡혀 있어. 자, 가로축, x축. 자, 여기가 x값 2일 때, 자, y값 2를 잡혀있고, 여기가 x값 1일 때, 예, y값이, 그 다음에 여기가 1일 때 마이너스 1, 점선을 연결해볼게. 자, 왼쪽도 편의상 점선을 미리 좀 연결해놓을게요. 자, 여기 마이너스 2가 나왔고, 여기 마이너스 1이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그래프를 봤더니 모든 x에 대해서 무슨 식이 성립되냐면은 f-x가 fx래요. 자, fx는 무슨 함수? 마이너스인가요? 예. 그럼 fx는 무슨 함수? 기하함수. 기하함수. 뭐에 대치? 뭐에 대치? 원점 대치. 됐죠? 자, 기존 함수를 잘 보세요. 자, 함수 모양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됐지? 자, 요렇게 모양이 나왔었어, 지금. x값 0부터 2까지는 그래프 이렇게 나왔어. 근데 모양 자체가 뭐의 대칭이라고요? 원점 대칭이라고요? 자, 요 모양을 그대로 원점 대칭에 대해서 한번 모양 그려볼까? 자, 요 지점이 어떻게 올까? 이렇게 오겠지? 자, 원점 대칭은 그러면 얘를 y축 대칭시킨 것을 다시 x축 대칭하면 되죠? 그죠? 그럼 요 모양이 이렇게 오겠죠? 됐습니까? 예, 여기 오겠죠? 자, 여기도 모양 한번 다시 찍어볼게. 자, 얘를 y축 대칭한 다음에 얘를 x축 대칭. 그럼 모양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오나? 되니? 자, 온전한 모양을, 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온전한 모양을 그려봤어. 자, 이게 y는 fx를 대표할. 됐죠? 자, 그때 리미트 x가 1보다, 아,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다 가까워질 때 극한과 얘는 극한 찾기야. 자, 이번에는 리미트 x가 2보다 왼쪽에서 가까워졌을 때 극한을, 얘는 2에서의 좌극한 값을 구해갖고 두 개를 더해보래요. 두 개를 더해보죠. 자, 아까 배운 바에 따르면 이 문제 그냥 풀리죠?
자, 따라간다. x는 절대로 5는 되지 못해요. 마이너스 1은 되지 못해요.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어느 쪽에서? 큰 쪽에서.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어디를 달려가고 있어요? 마이너스 1 쪽으로 달려가고 있지. 그럼 함수값은 어디를 따라갑니까? 1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지금 이해 안 되는 사람. 마이너스 1보다 왜 오른쪽에 가봐가지고 있지? 그럼 함수값이 따라가겠지? 그치? 그럼 요거 조금 밑으로 떨어지겠지? 그치? 하지만 그 목표치가 어디야? 1이죠. 쉽죠? 자, 얘는 2보다 어느 쪽에 가까워졌어? 2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졌어. 됐니? 그런데 함수값은 어딜 따라가고 있니? 2를 따라가고 있죠. 길게 설명 안 할 거야. 됐니? 이 목표는 안 되죠? 이해 안 되는 사람 솔직히 좀 들어. 이거 이해 못하면 다음 단계 안 된다. 됐니? 예, 계산하면 되겠죠? 오케이? 예, 어렵습니까? 예. 넘어가요. 자, 12페이지. 자, 극한의 기본 성질을 먼저 정리하고 갈게. 빨간 박스 열고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극한이 갖는 기본 성질. 자, 뭐냐면 함수 fx가 있고 함수 gx가 있는데 조건이 이렇게 나왔어.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까웠다? a로 가까울 때 극한과, 자, 리미트 x가 똑같이 a로 가까울 때 gx 함수가 하면 극한을 알고 봤더니 전부 다 수렴하고 있다. 자, 얼마와 알파와 베타로 수렴하고 있어. 당연히 어떠한 특정한 값으로 가까워진 상태를 수렴한다 분자에서는. 그럼 첫 번째, 자, 리미트 x가 a로 가까워졌을 때 극한을 알고자 하는데 fx든 gx든 거기다 무슨 배를 했냐면 상수배를 했어. 자, 리미트 기호 밑에 있는 것이 변수야. 마치 우리 시그마 효과처럼 변수는 x이랑 되는 거야. 근데 우리 x가 아닌 건 전부 다 상수값이야. 상수배를 했어. 그러면 극한의 성질, 우리가 수학하신 할아버지들이 너희를 편하게 수학하라고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증명은 필요 없어요. 대학교 교육과정이니까 그냥 따라 하는 거야. 상수값은 밖으로 빼도 상관없어. 알겠니? 상수값은 극한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상수값은 밖으로 빼어도 그 극한의 변함이 없다는 뜻이야. 그럼 k랑 무엇하고 fx의 극한이 얼마? 알파. 계산해도 된다. 알겠니? 나머지는 이제 가감순이야. 덧셈 빼서 곱셈 나눔순이야. 자, 리미트 x가 a로 가까워졌을 때 fx와 자 gx를 자 연산했어. 어떻게 연산했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연산했어. 자, 극한이 존재하고 극한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각각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야. 그런데 fx의 극한도 존재하고 gx의 극한도 존재한다. 수렴했을 때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그 상태에서 그대로 극한의 값을 가지고 가감순제를 해도 무난하다. 가감순제를 계산해도 무난하다. 당연히 덧셈, 뺄셈, 곱셈에서 그대로. 그럼 첫 번째 얼마? 알파 플러스 베타. 두 번째 얼마? 알파 빼기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 알파 나누기 베타. 당연히 다 성립한다. 자, 단 나눗셈 할 때 뭐만 조심하면 돼? 베타의 극한이 뭐가 나오면 안 돼요? 0이 나오면 안 돼요. 다음 부분 중 오른거 그런거 찾기 위해서 함정 파서 나와. 무조건 같은 게 아니지. 나눗셈 할 때 뭐만 주의하면 돼? 베타라는 극한값이 뭐가 아닐 때만, 0이 아닐 때만 성립한다고. 알겠죠? 네, 표시는 알겠죠, 그런 걸. 요런 데다 표시는 알겠죠. 자, 팔짱 끼고 있으면 졸립다, 당연히. 당연히 졸려. 자, 이런 걸 뭐라 부른다? 정형이라 불러. 정형. 정형. 정해져 있는 형태. 정해져 있는 형태에 대해서는 정형. 정해져 있는 형태에 대해서는 극한을 그냥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극한이 각각 존재하고 존재했을 때는. 근데
여기가 수령하지 않고 여기가 무한대로 가. 그럼 계산을 함부로 그러면 여기 수령한다 했으니까 1에 수령하고 여기 무한대니까 1 더하기 무한대. 그럼 무한대구나. 자, 수령하고 여기 무한대로 가. 근데 곱했어. 그럼 여기 1 곱하기 무한대야. 1 곱하기 무한대니까 무한대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럼 우리 이미 수학하신 할아버지들이 다 계산해놓고 너희들한테 편하게 계산한 방식을 알려줬어. 그게 바로 부정형 계산이야. 다음 페이지부터 이제 부정형 계산이 들어가. 자, 넘어가. 자, 14페이지부터 부정형을 설명해줄게. 부정형. 극한을 계산하는 게 이제 부정형 계산법이야. 정해져 있는 함수식이 단순하게 다항함수처럼 정해진 형태에서의 극한은 우리가 지금 배운 바에 따르면 가방승제를 통해서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지만, 그치? 근데 방금 얘기해준 것처럼 어느 한쪽이 무한대 상태. 그러니까 분자도 0, 분모도 0, 뭐 무한대에다가 곱하기 0,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런 형태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계산 자체를 쉽게 할 수 없는 형태란 말이야. 정해져 있지 않은 형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부정형 계산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부정형. 그 책에 나오는 순서대로 먼저 해줄게요. 자, 0분의 0의 꼴이 있어. 0분의 0의 꼴.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있어. 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무슨 과정? 교양이야, 교양. 아주 기초야, 그냥 다. 생 기초. 이 기초를 통해야지 너네가 이제 다음 단계를 넘어가면서 응용심을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아주 기초 단계라고 있다.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도 존재할 수 있고요. 자, 무한대 곱하기 0의 꼴도 존재할 수 있어. 보통 이런 꼴로 나와. 부정형이. 예. 0분의 0의 꼴. 응의 꼴이라고 보통 얘기해. 응. 응답. 응의 꼴. 자, 무한대 분의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0의 꼴. 자, 너희들이 이제 대부분 헷갈리거든? 그냥 계산할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정리해야 할게. 주의할 점은 제일 중요한 유형이 이거야. 두 번째 유형이야. 다른 것들은 유리식으로 주어지든 무리식으로 주어지든, 자, 해법은 이거야. 무리식, 유리식, 무리식이 나오거든? 유리식과 무리식이 섞여. 그럼 무리식이 나온 과정은 뭐냐면 전부 다 유리화야. 무리식이 섞여서 나온 경우는 전부 다 뭐 한다고요? 유리화하면 된다고요. 아셨죠? 어디만 빼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만 예외야. 여기만 아니고요. 유리화를 통해서 하는 건 나머지는 다 유리화한다. 아니, 어디만 안 한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 나누기 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 유리화를 하지 않는다. 아니, 이거를 기억하면 돼. 전부 다 이제 무리식은 무한대, 유리화하면 돼. 근데 어디만 유리화를 안 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만 유리화를 하지 않아. 알겠지? 이것만 기억해. 나머지는 다 쉬워. 자, 유리식이 나온 꼴이거든? 그럼 너네가 이제 극한을 계산하면 돼. 자, 유리식이 나온 꼴은, 뭐, 대표적으로 인수분해야. 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인수분해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뭐, 보통은 뭐, 통분도 있고요. 뭐, 최고차로 묶는 것도 있고요. 그럼 너네가 이제 입맛에 맞게끔 해. 최고차로 묶어라. 등등이야. 이거를 뭐 정형화해서 이때는 이렇게 풀어라라고 하는 것도 원래 공식에 있는데, 너네들 연습을 통해서 봐야 돼, 그거는. 언젠 이렇게 하고, 언젠 통문하고, 이게 없어. 자, 무리식이 나오면 보통 어떻게 해라? 전부 다 유리화해라. 어디만 빼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유리화를 하지 않는다. 얘는 유리화. 얘는 유리화를 안 해. 정말. 아, 참, 문제가 너무 무거워요. 미치겠다, 선생님, 요즘. 오늘따라. 자, 알겠어요? 어렵게 하지 마세요. 너네가 이제 선생님이 여러 차례 해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주는 게 제일 편해, 니네. 무리식이 나오면 뭐해? 유리화. 다 유리화해. 뭐만 빼고? 무한대분의 무한대만 빼고요. 알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문제 풀어보자, 이제. 부정형 계산이야. 할 줄 아는 데, 오늘. 오늘 배우는 거 뭐요? 생 기초. 극한을 계산해보세요. 자, 지금 처음이니까 좀 두 문제 다 할게요. 1번, 리미트. X가, 야, 2로 갈 때. 너네 리미트 기호 안 쓰고 문제를 뭔가 암산하고 풀잖아?
다 틀렸다. 다 틀렸다 그래. 리미트 기어를 써야 돼? 반드시 써야 돼. 자, 잘 들어. 선생님, 반드시 리미트 기어 쓰라고 했는데 안 쓰는 애가 몇 프로 나오게? 30% 나온다. 시험 보면. 시험 보면 30%가 안 써요. 거짓말이 아니라. 선생님이 알려준 방식으로 보면 뭔가 대입해야 되거든. 그럼 대입해서는 바로 딱 답을 싹 내버려. 틀리는 거야. 학원에서 다 틀렸다고 해. 리미트 안 쓰면. 자, 리미트. 자, 뭐야? x,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 빼기 4야. 그치? 네. 자, 식은 분수꼴에 식은 극한 계산할 때 따로 따로야. 분자 따로, 분모 따로야. 그럼 형을 쫙쫙 가봐. 선생님, x에다가 2로 가까워서 이거 연속함수거든. 이거 x 빼기 연속함수 아니야? x제곱 빼기 4, 연속함수 아니야? 연속함수는 그냥 대입하면 된다 그랬잖아. 대입해봐. x에다 2 대입해봐. 0. x에다 2 대입해봐. 분모가 0 돼버려. 그럼 극한 계산이 안 되는 거야. 그럼 극한 계산, 요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지금. 요 분모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럼 방해 요소를 없애버려야 돼. 그러면 꼴이 무슨 꼴이야? 응의 꼴이야. 알겠니? 그럼 인수분해 해보면 되죠. 그죠? 인수분해 해서 약분 시켜보면 되는 거야. 그럼 방해 요소가 없어지죠. 방해 요소가 없어져. x가 2로 바꿔도 돼. 약분해가 얼마? x-2. 그렇지. 여기는 x-x 플러스인가 아니라 감소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그럼 1집선, 1집선. 뭐야? 연속이야. 그럼 이 대입한 끝. 연속일 때는 그냥 대입하면 끝이야. 아시겠어요? 아까 선생님 그래프 세 개 설명해 줬잖아. 연속일 때 그가 대입하는 게 어차피 극한이야. 알겠죠? 자, 2번. 이런 거 고등학교 시험 때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교양이기 때문에. 자, x값 2로 가까워졌어. 자, 일단 분모 따로, 분자 따로 계산이야. 자, 어떤 상태로 가는지 먼저 봐. 분모 어디로 가? 분모 어디로 가고 있니? 역으로 가고 있잖아. 분자 어디로 가니? 역으로 가잖아. 응의 꼴이야, 응의 꼴. 그죠? 그럼 요거 때문에, 여기가 분모가 어디로 가는 거야? 역으로 가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되는 거야. 그럼 계산이 되게끔 하면 돼. 그럼 인수분해 하는 거고. 그죠? 자, 인수분해 해볼게요. 자,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졌을 때, 분모가, 자, x 마이너스 곱하기 x 플러스 1. 여기 x에다 아까 1넣었더니 뭐 됐냐? 0 됐죠? 자, 인수분해. 어떻게, 이 정도 해보면 되는 거지. 자, x제곱, x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4가로 x 마이너스, 맞아? 그럼 x 마이너스를 묶었죠? 그럼 뭐 나와요? x제곱, 마이너스 4. 이런 거 끝까지 인수분해 할 필요는 없죠? 방해 요소만 없애면 되잖아. 방해되는 요소만 없애면 되는 거잖아. 그럼 나머지 대가 되는 거지, 뭐. 그치? 분모, 연속함수, 분자, 연속함수. x에다 1 넣어봤자 문제가 생기지? 안 나. 그치? 계산되는 거야, 이제. 얼마? x에다 1 대입하면, 2분의 1 대입하면, 마사. 이게 극한이야. 여기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야. 근데 연속함수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함부로 대입하면 안 된다니까요? 연속함수가 아닐 때는 뭐든지 그래프를 그려보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 그려서 풀고, 그래프를 그리기 힘들면 좌극하고 우극은 따져서 풀어야 돼. 근데 쟤는 이게 2차 함수 이런 거잖아요. 2차 함수는 어차피 모든 x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어떤 지점에서 뭐를 따져도 우극함과 좌극함을 따져도 무조건 같이 나오니까. 근데 만약 그러면 연속 함수가 아닌 경우 그런 것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거야. 좀 이따 보면 돼, 이제. 그런 것들은 계속 볼 거야, 이제. 자, 넘어가요. 자, 1다시 3번 보자. 자, 이게 무슨 꼴인지 한번 너네가 또 따져봐. 자, 1번. 이건 처음이니까 좀 잘할게요. x가. 자, 9에 가까워졌어. 자, 분모가 어디니? 루트 x 빼기 3분의. 여기는. x 빼기 9야. 자, 2번 여기다 쓸게요.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까워졌을 때? 0으로 가까워졌을 때. 얘는 루트 2x분의. 루트 2 플러스 x. 그럼. 마이너스 루트 2. 됐죠? 자, 3번, 여기다 할게요. 리미트. x가, 자, 마이너스 8로 가까워졌을 때, 그치? 예, 분모가, 오랜만에 나왔네, 3제곱근. 3제곱근 x 플러스 2. 그 다음에 여기는 x 플러스 8. 어떤 꼴인지부터 먼저 따질게. x에다 분모가 어디로 가니? 0으로 가까워져. 여기는? 0으로 가까워져. 응의 꼴이야. 아니니? 그럼 이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분모가 0 돼버리니까. 그럼 이 방해 요소 없애야 돼.
자, 인수분해 안 돼. 돼요. 됐죠? 여기가 무의 제곱이니까. 여기는? 3의 제곱. 이거 3이었냐? 아, 9였구나. 3의 제곱이죠? 맞아요? 약분제 안 돼. 응, 되는 거야. 리미트 x가 자 9로 바꿔졌을 때 약분하면 루트 x 방의 요소 없어졌지? 테이프한 끝 연속 함수니까 연속에다 연속도 하면 연속이야. 알겠지? 그러면 x에다가 9도 했더니 그쵸? 봐봐.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무리식이 나오면 무리식 하면 이 꼴만 빼놓고는 다 유리화하라면서요. 왜? 사실은 이거 정석 프리엔 유리화로 돼 있어. 이렇게 해도 되지만 유리화를 통해서 해도 되지. 자, 유리화를 해보자.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없어. 방의 요소만 없애면 돼요. 자, 써볼게. 오늘 난장을 만났다. 에어컨이 안 나오는 상황을 상상을 못했는데. 자, 유리화 해볼게. 자, 유리화. 분모문제 얼마 못해? 그래, 분모문제 루트 x 플러스 3 곱하면 되지. 그죠? 그럼 분모가 어떻게 되니? x-9가 돼, 여기는. 그래, 방의 요소가 드디어 없어지잖아. 그지? 그렇게 해서 x에다 9대 2표도 아까랑 똑같은 답이 나온다는 뜻이야. 분모 쪽이 방의 요소만 너희들이 논리적으로 없애기만 하면 돼. 인수분해를 하든, 유리화를 하든. 근데 보통, 무리식이 나올 땐 유리화가 먼저인데, 유리화는 언제만 안 한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만 안 해. 나머지 다 유리화야. 자, 이번엔 2번 가볼게요. 자, 일단 무슨 꼴인지 볼까? x에 대한 0으로 가. 0. 0분의 0. 0. 0으로 향하고 있고 0으로 향하고 있으면 계산이 안 되잖아? 요거 때문에 안 돼. 그럼 이걸 없애야 돼. 그러면은 유리화를 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예. 분모문제 뭐 해? 아시겠어요? 네. 아, 딸이? 네. 분자 쪽이든 분모 쪽이든 알겠지? 자, 해볼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워지면 분모 여기 그냥 써볼게요. 루트 2x 가로 루트 2 플러스 x 플러스 루트 2분의 자, 암산해 얼마? 2 플러스 x에서 2 빼면 x. 그러니까 방위 요인이 없어져. 여기 분모 쪽이 0되는 요인이 없어질 거야. 계산이 된다고. 알겠지? 다 그렇게 계산되게끔 나와. 됐죠? 그럼 x에다 이제 연속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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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다 대입하면 돼. 그럼 x에다 0 대입하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2 더하기 루트 2 그럼 얼마? 4 4분의 1인가? 네 맞아요? 네 오케이 4분의 1 어려워요? 쉬워요. 야 수원보다 훨씬 낫잖아. 자 보자. 아직 자 무슨 꼴? 대고 마이너스 8 루트야 마이너스 2 0으로 가고 있잖아. 0으로 가고 있잖아. 근데 무리수 나왔잖아. 유리화 하라고요. 자, 유리화 얼마씩 곱해? 세제곱근. x의 제곱 플러스 세제곱근. x 플러스 2. 아, 마이너스구나, 가운데. 미안. 가운데 마이너스 해야지. 맞아요? 여기는 뭐 곱해요? 똑같이. 세제곱근 x 제곱 마이너스 세제곱근 x 플러스 2. 됐어요? 네. 맞아, 틀려? 틀렸지? 봐봐, 여기가 뭐 나왔어? a 플러스 b죠? 여기가 뭐 나와야 돼? a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ab. b 제곱. 플러스. b 제곱. b 제곱. 오랜만에 보니까 그렇지? 그치? 여기 뭐 붙어야 되냐? 4번 2. 여기 2 붙어야 되냐? 네. 여기 있는 4가 붙어야 되냐? 네. 그치? 이로 붙어야 돼. 까리? 네. 예, 그럼 유리할 수 있죠. 그럼 분모는 어떻게 전개가 되죠? 제곱 더하기 b제곱 아니야? 네. 그럼 x 플러스 8 x 플러스 8 드디어 분모 쪽에 방의 요소가 없어져. 그럼 세제곱근 x제곱 마이너스 2세제곱근 x 플러스 4 맞아? 네. 약분 됐고요. 그럼 x에다 마이너스 8만 대입하면 되죠? 네. 그럼 세제곱근 63이 얼마? 4.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8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나오니까 플러스 4 그 다음 플러스 4 그럼 10 됐어요? 하면 되겠죠? 자, 이해 안 되신 분? 좋아, 지금 저기 존이 안 돼요. 자, 1-4번 갈게요.
자, 드디어 무한대 무한대. 드디어 무한대 분의 무한대. 부정형, 정형이 아닌, 정형이 아닌 꼴은, 정형이면 우리가 대입해서 바로 풀면 되는데, 정형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 x가 2로 바꿔줬을 때, x제곱 빼기 4의 극한이 뭐 하세요? 그럼 연속함수, x제곱 빼기 4. 연속함수면 x에다가 2 대입해서 나온 게 극한이야. 이런 게 정형이야. 아니니? 부정형 하고 있어, 지금 우리가. 자, 자, 4번 보자. 자, 1번. 1번과 2번과 3번의 형태를 잘 봐봐. 자, 분모, 분자가 전부 다 다항식 형태죠. 그죠? 근데 1번은 분자 쪽이 차수가 적고, 분모 쪽이 다수가 적고. 분모 쪽이 적겠죠? 2번은? 차수가? 같죠? 3번은? 차수가 다르게 나왔어 지금. 네. 그거 차이야 지금. 자, 리미트 x가 무한히 갔을 때, 자, 분모 쪽이 2x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5 내용에는, 자, 5x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자, 끝까지. 자, 세 가지 형태 비교하게 다 지우고 갈게요. 송아야, 너무 졸리면 책대로 뒤에 서 있어. 네. 너무 졸리면 뒤에 서 있어요. 자, 3x 플러스 2, 여기는 4x 제곱, 마이너스 3x. 자, 교환 한번 써보자. 자, x에다 무한이 가봐.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네. 상태가? 네. 무한대분의 무한대. 루트 있어, 없어? 없어요. 전부 다 무한대분의 무한대지. 선생님, 무한대 제곱에서 무한대 빼면, 무한대 제곱에서 무한대 빼면, 뭔가 없어지지 않나? 이거 상태야. 계산할 수가 없어. 무한히 바뀌시면 덧셈이든 뺄셈이든 무조건 무한대로 보는 거야. 계산할 수가 없어. 알겠지? 자, 우리가 은밀히 얘네 알아봐. 어떤 형태인지. x에다 무한대 넣으면은 얘 무한대 상태. 얘도 무한대 상태. 자, 무한대 상태, 무한대 상태, 무한대 상태, 무한대 상태. 알지? 네. 무한대, 무한대. 자, 한번 문제 풀게요. 자, 어떻게 사느냐.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 알겠니? 자, 뭐라고 하냐면 분모의 최고 차항으로 나누세요. 분모의 최고 차항으로 나누세요. 자, 분모 최고 차항 몇이야? x제곱. 자, 분모 나누자 얼마? 4 마이너스 x분의 2 플러스 x제곱분의 여기는 x분의 2 플러스 맞아? 그럼 x가 무한히 가면 얘 어디로 바꿔지냐? 0으로 바꿔지죠. 0으로 바꿔주죠. 0으로 바꿔주죠. 0으로 바꿔주죠. 전체적으로 3분의 0에 가까워지죠. 0에 가까워지죠. 차수가 분모 쪽이 분자보다 크면 무조건 0으로 가. 아니, 차수가 뭐라고? 차수가 분자 쪽이 분모 쪽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분모 쪽이 더 크면 무조건 0으로 가게 돼 있다고. 알겠죠? 자, 마저 하고 쉬는 시간 똑같이 줄게. 아, 더 줄게. 자, 차수가 어때? 같아요. 같지? 분모의 최고차항 나눠봐. x제곱. 그럼 너네 암산도 할 수 있겠지? 네. 2분의 5 나오겠지, 답이. 자, 2 플러스 여기는 x분의 4, 여기는 마이너스 x제곱분의 5, 여기는 5, 여기는 그렇지. 그러면 x가 무한히 가면 얘는 무조건 다 0으로 바꿔지죠? 2분의 5밖에 안 나오죠? 최고차 개수의 비율로밖에 안 나오게 돼 있다는 얘기야. 아니,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분자와 분자 차수가 어떻다? 같아지면 무조건 최고차 개수 비율로 나온다. 최고차 개수 비율이 바로 극한이 된다. 아니, 자, 세 번째.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도 나눠볼게. x 무한이 갔을 때, 자, 분모 최고차. x야, 자, 3, 플러스, x분의, 여기는, 4x, 여기는, 여기는, 자, x가 무한히 가면, 얘는 어디로 갈 거죠? 여기는, 0, 여기로, 0. 근데 얘는 분자, 그냥 함수가 3이죠? 근데 전체적으로 어디야? 0에 가까워. 무한히 가고 있죠? 근데 방향이, 양의 방향이지.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야. 수렴하지 않는다.
다행히 둔 자가 어떻다고요? 더 차수가 크면 차수 얘기하는 걸 둔 자 쪽이 더 크면 어떻다? 발산한다. 양의 무한대 또는 운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거 거의 안 나와요. 예. 4X가 예. 4X였으면 어,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4라는 개수를 가지고 선생님 마이너스 무한대요. n이 필요하지 않아요. 자, 7개가 똑같이 줄게요. 4분 더 줄게요. 자, 현재 우리 부정형 중에 무한대분의 자, 무한대분 계산한다. 그렇지? 드디어 이제 무리식 나왔어요. 자, 이제 무리식 골라와서 무리식.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분은 무리식이 나와서 뭐를 하지 않는다. 유리화. 유리화를 하지 않아요. 자, x가 무한히 가고 있다. 자, 루트. 제출. x 제곱 더하기 3 빼기 4분의 1가 2x야. 자, 어떤 꼴인지 먼저 계산해봐. 얘는 그냥 상수값이 r. x가 무한히 가고 있으면 분모도 일단 무한히 가고 있는 상태고 분자도 무한히 가고 있는 상태야.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무리식이 들어가 있어. 유리화를 해야겠죠? 유리화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해요. 형이 자, 써. 근호 밖에 최고차항으로 나누기. 근호 밖에 근호 밖의 최고차항으로 나누기. 최고차항으로 자, 나누기.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리식 유리화하지 않습니다. 자, 근호 밖에 최고차 보세요. 몇 차? 여기 1차. 형이 자, 1차식으로 나눠. 여기는 루트 안에 x제곱이니까 실제로 몇 차야? 루트 안에 x제곱은? 1차야. 근호 밖에 최고차? x야. 분모 분자? x로 나누세요. 됐죠? 자, 리미트. x가 무한히 갈 때, 자, 루트. x가 나눠지면 근호 안으로 뭐가 들어가? x. 제곱으로 나눠져, 그지? 그럼 여기는 1이 될 거고, 여기는? x제곱분의 3이 될 거고, 여기는? x분의 4가 될 거고, 자, 여기는? 2가 나와서, 자, x가 무한히 가는 상태가 되면 이건 어디로 가까워진다? 0으로 가까워진다. 0으로 가까워진다. 1분의 2로 갈라내면 돼. 괜히? 네, 이런 거 적는 거 아니야, 현정아. 적는 거 아니야. 집에 가서 숙제 하세요. 저거 적지 마세요. 뭐하러 적어요? 자, 2번은 별표치라고 했나? 자, x가 무한대 상태야? 마이너스 무한대 상태야? 그때 주의하라고요. 적지 말라고 그랬죠. 오다노트 나중에, 아, 이거 뭐로 적어요, 이거? 설명만 들어도 괜찮아. 적으라고 하면 그때 적으면 돼. 적지 마. 자, 그러면, 너네가 주의할 점은, 자, 루트. x가 현재 음인 상태야. x가 음이면, 루트 x제곱은 x야? 아니죠. 마이너스야. 그렇지. 마이너스 x로 풀려버리지. 그치. 그러니까 극한 계산할 때 자칫 실수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치환한다는 얘기야. 어떻게?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하세요. 왜요?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하세요. 자, 그럼 x가, 상태를 봐. x가 무한히 가면, x가 무한히 가면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 되지. 그치? 그럼 t는 어떤 상태로 하니? 그렇지.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되잖아. x가, 아, 미안. 잘못 얘기했어요. x가, 자, 마이너스 무한대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t는 어떤 상태로 가? 그냥 무한대 상태로 된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아까 풀었던 형태가 된다고. 그래서 치환은 이렇게 해주는 거야. 정석에 나온 풀이 치워. 자, 여기. 2번. 저기, 모범답안 2번에 치워. 밑에 노트로 풀어, 노트. 밑에 노트로 나온 부분을 비추고. 치환에서 풀어. 안 그러면 너네 실수하기 때문에. 현정아, 표시하라고 했잖아. 치환해서 풀어야지 여러분들이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자, 한 다음. 그러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 상태로 t 문자를 바꿔서 풀 거니까, t가 양의 무한대 가로, 양의 무한대 상태로 가는 사람 우리가 이제 가정하에 치환을 했으니까, 그럼 x가 뭐가 되는 거야? x가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면은, 2x는 뭐가 돼? 마이너스.
2t가 되는 거고 x 제곱은 그냥 t의 제곱이죠. 그죠? 이거의 사람이죠. 맞아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맞아 틀려? 맞아. 맞아. 일단 무한대분의 생 마이너스 무한대죠? 마이너스 무한대도 무한대잖아. 상태가 무한대 상태. 그러면 물이식이 있을 때는 유리화하지 않아. 근호밖에 최고차로. 나도 아까 풀었듯이 근호밖에 최고차 1차밖에 없어. 그럼 t로 나누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아까 풀었던 방식 그대로 원리에 적용하면 되는 거니까. 자, t가 무한히 가면 분모가, 자, 얘가 t의 제곱으로 나와줘. 그럼 1, 여기는 이렇게. 아, 지금 너네가 처음이니까 이렇게 풀어야 돼. 기제곱 아니에요? 기제곱. 되고, 예. 처음에 이렇게 푸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암산돼서 바로 나온다. 여기는. 그렇지. 그럼 t가 무한히 가면 얘는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고, 1분의. 그렇지. 이렇게 극단을 도와줘야 돼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순간 어떻게?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해서. 그치? 그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상태가 되면 t 자체는 반대보로 양의 무한대로 커지니까. 알겠죠? 그럼 x를 뭘로 바꿔서? 마이너스 t로 전부 다 바꿔서 식을 다시 쓰세요. 그죠? 그래야지 실수가 안 나온다. 다리 답이 마이너스 2가 나왔으면 예. 똑같이 마이너스 2에요. 치환해서 푼 거니까. 똑같아요, 답은. 자, 넘어갈게요. 다음. 자, 이제 무한대 무한대 공부를 끝났고요. 6번. 키니까 찬바람 좀 나와. 찬바람 바람 약간 나와. 나오는데, 찬바람 약간? 약간 안 시원하네. 약간 시원한 바람 나오는데? 아니, 문이 열어요. 문 열면 저쪽이 바깥이 시끄럽잖아. 자, 데스크 가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중앙식이다 보니까 한쪽이 난방을 뜨고 있으면 이게 에어컨이 안 켜진대요. 그냥 됐니? 끄라요. 쌤이 좀 더 여기 쌤이 여기 그 짬방이 얼마나 짧아. 근데 우리 교실 안에 있으니까 지금 덥긴 했는데 저쪽 상담실 앞에랑 추워요. 한 바꿔요. 자, 아 이상해. 나 이거 자, 기본 문제 1-6번. 자, 이제 무슨 꼴인지 보자. 자, 리미트. 자, 다른 부정형을 한번 볼게. 자, x가 자, 무한히 가고 있어. 얘는 그냥 다음식 형태야. 그냥 유리식 형태야. 자, 극한을 조사해 보세요. 무리식 없죠? 자, 근데 상태는 일단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 상태야. 그치? 무한대 빼기 무한대 상태. 예.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 상태. 무리식이 없어. 유리화는 아니야. 그러면 뭔가 인수분해 해서 뭐 약분할 거 없으니까. 아니면 요건데, 그치? 최고차항으로 뭔가 묶어라 하긴 한데. 그럼 x3곱 묶어보자는 얘기야. 자, 리미트 x가 무한히 갈 때 x3곱을 최고차로 묶어보세요. 예, 모나미 이상하다, 여기는. 그러면 안 되죠? 여기는. 그렇지. 그럼 계산이 되죠, 이제. 그죠? 그럼 x가 무한히 가면 얘는 0. 여기는 양수죠. 여기 무한히 가죠. 그럼 무슨 상태? 양의 무한대. 그냥 수렴하지 않아요. 알겠죠? 이런 데 나온다. 주태가 나온다. 주태만 나온다. 자, 2번 리미트. 이번에는 x가 무한히 가고 있다. 자, 루트 x 제곱 더하기 3x 빼기 더하기 4. 여기는 마이너스 x. 자, 일단 상태를 볼게요. 어떤 상태? 무한대 빼기 무한대. 자, 일단 근호가 있어. 그러면 근호가 있을 때 유리화를 안 하는 건 뭐밖에 없어? 무한대분의 무한대만 있어. 그치? 그럼 유리화를 하라는 얘기야. 유리화를 합시다. 분모가 몇인데요? 1. 1이잖아. 그치? 자, 표면도 곱하면 되죠. 얼마? 루트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 더하기 x. 그치? 똑같이 쓰면 되죠? 자, 똑같이 써요. 루트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 이제 나중에 암산 될 거니까. 됐죠? 자, 분모는 한 번 다 쓸게요. 자, 리미트 x가 무한히. 자, 분모는 그냥 한 번 썼어요.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 빼기 더하기 x분의. 자, 유리화는 얼마? x제곱. 자, 암산에 얼마? x제곱. 3x 플러스 4. 됐어요?
자, 그랬더니 무한대분의 무한대, 알겠지? 플러스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어? 근호인네 또 유리화니? 아니잖아.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무리식이 나오면 유리화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푼다고요? 근호 밖에 밖에 최고차로 나눈다고요. 분모 분자 뭐로 나눈다고요? 그러니까 너네가 반드시 해야 될 방법들 어떻게 푸는지는 외우고 있어야 돼. 그렇지? 자, 나누자. 답 얼마 나올까? 1, 3, 1. 그래, 그게 답이야. 차수가 어때? 여기도 1차, 여기도 몇 차? 1차, 여기도 몇 차? 1차. 그럼 차수 같잖아. 그럼 최고차가 계속 유리하냐? 1 더하기 1분의 3이야. 알겠지? 이제 앞으로 그렇게 계속 극한이 계산된다고요. 윤서, 이름. 네. 자, 리미트. X가 무한히 갈 때. 자, 계산 한번 해보자. 지금 서술형이니까. 루트 안에 들어가면. X제곱으로 나누니까. 1. X분의 3. X제곱분의 4. 플러스 1. 여기는 3. X분의 4. 됐죠? 리미트 꼭 쓰셔야 되고요. 그럼 X가 무한히 가까워지면 얘는 0으로 가는 상태, 0으로 가까워진 상태, 0으로 가까워진 상태. 전체적으로는. 2분의 3으로 가까워지는 상태. 그러면 수렴하게 돼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 3, 4번도 더 해줄게요. 자, 지금 유형이 처음이니까. 3번, 4번. 무리식이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유리화를 유일하게 하지 않는 형태 몇 번? 2번.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것만 기억해. 나머지는 다 유리화해야 돼. 자, 3번 볼게요. 리미트. 자, 얘는 어떤 상태로 가고 있나? 0으로 가볼 때 x분의 어? 이거부터 기다려봐. 이거 어디로 가꿔지냐? 아까 0분의 1이 뭐라 그랬냐? 아까 0분의 1이 무슨 권리라 그랬냐? 0분의 1 무한. 무한대잖아. 외우라고요. 알겠죠? 네. 무한대분의 1은? 0. 0. 0분의 1은? 무한대. 무한대. 알겠죠? 그걸 외우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 상태야. 무한대 상태. 거기다 보면이 1 더하기? 자, 그랬더니 얘는 무한대 상태, 얘는? 0. 그렇지. 그러면 무한대 곱하기? 0. 무한대 곱하기? 0. 부정형. 그럼 계산이 되게 해야 돼. 왜? 요거 때문에 계산이 안 되고 있어, 지금. 방해 요소를 없애야 돼. 그러면 뭐야? 통분. 통, 분, 나왔네. 해볼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워지면, 여기 X분의 1. 통분해 볼게요. 얼마? X-1분의? 됐어요? 그랬더니 방해 요소가 딱 날라갔어요. 그죠? 이거 나쁜 애가 1인 거죠? 자, X가 0으로 가까워지면 분모는 어디로 가?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지지. 분자가 어차피 뭐라고요? 1. 1이고요. 그럼 얼마? 마이너스 1로 하겠다지? 까리? 예. 자, 네 번째. 자, 리미트. 지금 처음이니까 같이 하는 거야. 자, X가 0으로 가까워지면, 야, 니네 리미트 쓸 때, 너네 막 이게 쓰게 되잖아. 근데 너네, 선생님 아까 한 번 알려줄게. 리미트를 이렇게 써서 하는 애들도 있어. 괜찮아. 너네 편한 대로 써. 이게 편하면. 어떤 애들은 막 이렇게 써. X가 우리 이번 어미리만한 학교에서 서술형으로 틀려. 선생님이 가르칠 때 간단하게 쓰려고 하는데, 그치? 내 서술형일 때는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쓰는 방법 알려줄게. 리미트는 앞으로 너네 이렇게 써. 리미트 옆으로 써. 리미트. 그럼 쓰기가 편해. 알겠어? 그럼 이렇게 쓰지 말고. 편한 대로 근데. 만약에 편하면 이렇게 써. 편하면 이렇게 쓰라고. 자, 리미트. 자,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x분의 1은 어디로 가니? 통화야? 0분의 1을 외우라고? 무한대야, 그냥 무한대. 무한대 상태야. 자, 여기 루트. 자, x 플러스 1 빼기 1이야. x에다 0 넣어봐. 따로따로 계산한 거니까. 0 넣어봐. 0이 상태가 되지? 그럼 무한대 곱하기? 0. 당연히? 자, 일단은 선생님이 뭔가 방해 요인이 없을 거야. 근데 가로가 아니라 한 개 두 개니까 유리화를 해도 되지만 통분이 먼저야.
통분하고 나서 유리할 때 안 되면 다시 유리화를 먼저 해보시든가, 알겠지? 보통은 통분이 먼저예요. 통분할게요.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면 여기는 x분의 1 곱하기 루트 x 플러스 1 분의 루트 아, 여기가 1이었죠? 미안한 네. 1 마이너스 그렇지. 여전히 무한대 곱하기 무슨 형태가 돼? 무한대 곱하기 0의 꼴이 되네. x에 0 집어넣으면 이게 뭔가 안 날아가네, 그치? 그럴 때 한해서 뭐 해라? 유리화를 하라고. 알겠지? 계산이 안 되니까. 자, 뭐 곱해라? 1 플러스 루트 곱해라. 여기도 똑같이 그 값을 곱해라. 됐죠?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암산해서 쓰면 돼요. 암산에서 유리하는 거라 여러분 잘하시니까. 자, x분의 1 곱하기 분모 얼마가 돼? 그냥 쓸게요. 계산 안 해도 돼요. 그냥 써요. 자, 분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1. 아, 그렇지. 암산해 얼마? 마이너스 1. 다시 암산해. 마이너스 x죠? 그러니까 방해 요소가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계산되나 이제 까리? 아니 1 빼기 x 플러스 1 아니야 분자가? 마이너스 x 아니야? 알겠지? 그러면 x에다 0 넣어봐. 얼마로 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1 더하기 1 분의 마이너스 1. 오케이? 그럼 얼마로 갈까? 마이너스 그렇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행히 정석에 나와 있는 유형들은 그나마 쉬운 것들. 교양 쌓기 문제들. 예, 교양 우리 다 쌌어요. 자, 이제 A 플러스 받을 수 있겠다, 그지? 대학교 가면 너네 교양 과정이 있어요. 넘어갑니다. 자, 1-7번. 가기 전에 앞서서, 자, 13페이지 밑에 보세요. 13페이지 밑에 보세요. 함수 극한의 대소관계. 함수 극한의 대소관계. 페이지 보세요. 밑에 표시하세요.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13페이지라 그랬죠? 자, 다 끝났어요. 자, 여기 박스 보시라고요. 자, 뇌에다가 다시 셀이 바뀔 내용이 나왔어. 약속이니까 무조건 외우셔야 돼. 지금은 우리는 교양쌓기고 이미 수학을 하시는 할아버지가 우리 손자들로 하여금 고생하지 말라고 정리 다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정리해놓은 거는 받아들여서 우리가 소화를 다 시켜서 풀면 돼요. 외워야 될 건 반드시 외워주고요. 자, 함수 극한의 대소관계. 부등식이 나오면 무조건 다 이걸로 푸는 거야. 부등식이 나오면 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연립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부등식에 관련된 내용은 전부 다 이거 종류로 풀어. 부등식 관련된 거. 자, 개념을 한번 잡아볼게. 자, 리미트 x가 자, 뭐 a로 가까워졌을 때 뭐 무한히 가도 상관없어요. 자, 이거의 극한이 나와 있어요. 자,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자, gx의 극한이 베타로 나와 있어요. 자, 상수값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는 발산했다는 얘기야 아니면 수렴했다는 얘기야? 예? 수렴했다는 얘기야. 이 조건이 없으면 틀려. 반드시 있어야 돼. 수렴했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수렴했을 때야. 아니? 예. 그때 첫 번째가 뭐냐면, fx가 gx보다 작아. 등호 넣었어, 안 넣었어? 안 넣었어. 안 넣었지. 그래도, 알파와 베타는 크기는 변함이 없어. 이거는 그냥 받아들여요. 이쪽에 함수값이 더 커. 그럼 그거에 대한 극한이 존재했다 그랬거든? 그럼 그거에 대한 극한은 반드시 큰 쪽이 커요. 알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야. 문제는 여기야. 여기라고. 이쪽에 함수가 더 커. 극한을 같을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얘가 1 플러스 x분의 1이야. 여기는.
그러니까 1 빼기 x분의 1 여기는 1 플러스 x분의 1이야. x가 어디로 가? 무한이가. x가 어디로 가? 무한이가. 극한치에다. 함수식은, 자, 1 빼기 x분의 1이 넣고, 1 더하기 x분의 1이 넣고. 잘 들어? 선생님, x가 양인지 m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상태를 봐봐. x가 무한대 상태로 가는 건 어차피 양의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치? 그럼 x 값은 양수로 따지는 거야. 양의 무한대가 어차피 x는 양수의 개념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1에서 양수를 더 뺐고, 얘는 1에다 양수를 더 했으니까, gx가 더 커, fx가 더 커. 하지만, 극한은? 둘 다 1이죠. 알겠어요? 함수식의 값은 gx 쪽이 더 크지만 극한은 같을 수가 있죠. 여기 밑에다 써놔야 되니까 박스 밑에다. 이제 나와 있나? 안 나와 있지. 밑에다 써놔. 그냥 옆에 적어놔도 돼요. 아, 포스트잇 따로 줘야 되는구나. 시간 내서 줄게. 아니, 이런 건 색깔표 옆에 적어놨냐. 오늘 도훈이가 비 맞고 집에 왔대. 그래서 감기 걸려가지고 못 온대요. 나쁜 놈이 자식. 도훈이 보고 있다? 볼 수 있죠. 그럼 내가 뭐가 되냐. 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이 이쪽이 등호가 있어도 된다고요. 있으나 없으나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도 있으나 없으나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쪽에 함수식이 같으면 극한이 같은 거지. 그치? 이쪽 등호가 있든 없든 같다고. 자, 더 중요한 걸. 자, 이번에는 fx하고 gx가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어, 크기가. 됐지? 자, 이렇게 나왔어요. 가운데 hx랑 사이에 꼈어. 사이에 꼈어. 그런데 양 끝에 나오는 함수에 대한 극한값이 같았어. 양쪽에 나오는 극한값이 같았어. 화살표 조심히 이거 그 다음에 양쪽에서 나오는 극한이 같았어. 양쪽 끝에서 나오는 함수식에 대한 극한이 같았어. 극한이 같게 나왔어. 되니? 그러면 가운데 낑겨있는 아이도 같은 극한으로 간다. 이게 바로 샌드위치 정리야. 여기다 써놔, 옆에. 샌드위치 정리. 샌드위치 정리요. 진짜 있는 말이에요. 예, 진짜 있는 말이에요. 예, 이게 알파, 베타죠? 그죠? 같이 갔죠? 그럼 얘도 똑같은 알파 값으로 가요. 알파 베타 같잖아 지금. 그 알파로 쓸게요. 헷갈리면 얘는 쓸게요. 이 조건이 있어야 돼. 양쪽 끝에서 나오는 극한이 서로 같게 나오면 가운데 낑겨있는 아이에 대한 극한도 같은 극한이야. 샌드위치. 자, 이거 햄, 치즈, 빵, 놓고 안에 씹어. 다 같은 극한 나와. 서양 애들이 정리해놓은 거니까 샌드위치 정리겠지. 그치? 우리나라였으면 딱딱한 정리. 알겠죠? 예. 네. 자, 이거는 증명 없이 받아들이는 거야. 증명은 대학교 교육과정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할아버지들이 우리를 위해서 정리해놓은 것들을 사용만 하면 돼. 적절하게 사용만 하면 돼. 마찬가지 여기 등호 있어도 돼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요. 아까 얘기했어요. 분명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등호는. 자, 문제 가보자. 1-4 이게 어디로 갈 거냐. 부등식까지 푸는 거. 1-7번 너무 쉽게 나왔어 문제가. 이런 걸 샌드위치 정리라고 아까 방금 얘기했고요. 연습적이 아니에요. 자, 이런 걸 보라 본다. 예, 샌드위치 정리라 본다. 샌드위치가 원래 사람 이름인 거 아니죠? 네. 네. 옛날에 도박을 하도 트럼프를 하도 좋아하는 백작이 있었잖아. 그 사람 이름이 샌드위치인데 하인한테 이제
밥 먹기도 귀찮으니까 빵에다가 햄 넣어서 해달라 그랬어. 그게 샌드위치가 된 거야. 아, 이래래 아무튼. 자, 예? 왜 이름이 이름 아니야? 아, 샌드위치 백작 이름이에요. 백작 이름이야, 백작 이름. 오랜만에 봤지. 아, 자, 함수 F가 모든 X에 대해서. 자, 오늘 시험 문제 나온다. 자, 내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이게 특별경우. 자, 이런 식이 성립했대. X제곱에, 아, 등호가 붙어있네. 등호가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된다고 했는데. 자, 이렇게 나와있어. 됐니? 이때, 리미트 Fx. 자, 극한을 구하는데, X가 어디로 가까워졌대? 2로 가까워졌대, 극한을 구하자. 그럼 양쪽에 뭐를 쓰여봐? 리미트 쓰면 되죠. 리미트 쓰면 되죠. 자, 해보자. 자, 리미트. X가 2로 가까워졌을 때, 양쪽의 극한을 알아봤더니, 자, 연속함수니까 2 대입하면 되죠? 2 대입했다 얼마? 마사 플러스 12 빼기 5 하면 3. 자, 오른쪽에도 극한을 넣어볼게요. 리미트 x가 2로 가까워졌을 때, 자, x의 제곱에 빼기 2x 더하기 4. 연속함수니까 넣으면 돼요. 그냥 얼마? 4 빼기 4 더하기 4. 극한이 양쪽 극한이 어떤으로? 같음으로 얘도 극한이 3이다. 당연히 아까 분산수 같은 거. 이런 거 분산수는 연속이 아니잖아. 이런 거. 이 분모가 0대는 안 되니까. X는 2에서 끊겨 있잖아. 분수는 아닌데, 이쪽 붙어 있는 거를 연속 분수. 만약에, 다시. X 더하기 루트 3이고. X 더하기. 여기, 여기가? 아니, 그냥 X 더하기 루트 3. 아, 그냥 X 더하기 루트 3? 연속이지. X 더하기 루트 3. Y는 X 더하기 루트 3. 연속. 그러니까 지금 나온 건 분수 빼고는 다 연속이었어. 아니죠. 가오, 아, 지금까지 나온 거야. 이게 불연속인 게 가오수가 있었잖아. 아, 가오수. 아, 가오수. 보통 분수함도 가오수. 네. 불연속 함수가. 어, 질문 잘했어요. 불연속 중에서 대표적인 게 분수함수하고 가오수야. 가오수 이제 바로 설명할 거야. 자, 지은아 됐죠? 예. 자, 넘어갑니다. 자, 2번 봐봐. 자, 2번도 지금 풀이에는 정석 풀이, 선생님 샌드위치 사실 싫어하는데, 네. 가우스에 대한 이제 극한이 나왔어. 자, 가우스. 자, 가우스 정리해보자. 지금 주아가 방금 얘기했듯이, 자, 이제 가우스 극한. 자, 크게 두 가지야. 가우스 계열. 됐니? 자, 가우스 계열. 됐니? 자, 리미트 X가 자, 무한히 아, 어떤 값으로 특정한 값으로 가까워졌대. 자, 리미트 X가 무한히 됐니? 차이점을 보여줄게. 자, 가운데를 vs 땡 요이 파이트. 이게 무슨 뜻이야? VS가 새끼야 덤벼. 알겠어? 새끼야 덤벼잖아. 됐지? 자, 밑에가 무한대로 갈 때랑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갈 때 풀이법이 이렇게 외워두고 풀면 쉽다는 거 보여주는 거야. 예, 풀이법이. 자, 쉽게 가봐.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져. 쉽게 가. 가우스 X야. X에다 1을 대입해라 말아. 왜요? 말아. 왜? 이게 불연속이야. 가우스는 불연속이잖아. 가우스는 그 지점에서 다, 정수점에서 전부 다 불연속이야. 함부로 대입하면 안 되는 거야. 아니, 이게 만약에 절대값이었으면. 절대값은 무조건 연속이잖아. 대입하면 돼. X에다 1. 근데 가우스는 정수점에서 불연속이야. 불연속은 무조건 대입해서 풀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우극한과 좌극한을 따져야 된다고. 우극한과 뭐를? 좌극한을 따져야 된다고. 애니 잘 들어. 자, 선생님은 1 대입할 거야? 대입할 거야, 알겠어? 대입할 거야. 근데 1보다 조금 커, 작어? 조금 크지? 그럼 1점 몇이지? 그거의 가우스는? 1이야. 알겠어? 자, 1보다 왼쪽이야. 1보다 왼쪽이야. 1을 대입할 거야. 1이 아니야. 1은 아니지. 1보다 조금이라도. 작은 쪽이야. 0이 아닌가, 가우스는?
그러니까 플러스 디오가 있으면 그 값을 대입한 게 답이야. 마이너스 몇 붙으면 값에다가 1을 뺀 게 답이야. 자, 한 번 더 해볼까? 자, 이거 해볼게요. 자, 리미트 x가 1보다 오른쪽인데 가우스 x 플러스 1이야. 자, 리미트 x가 1보다 왼쪽이야. x에서 1을 더한 값인데, 자, 1에서의 우극한과 1에서의 좌극한으로 해볼게. 되니? 1 대입하면 되냐,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계산은 된다. 1 대입하면 2지. 근데 2보다 조금이라도 어느 쪽이야? 조금이라도 큰 쪽이잖아. 2점 몇이잖아. 그러면 그거의 가우스는? 2점에? 2. 됐죠? 자, 1보다 왼쪽에 가까워졌지? 1을 대입해봐. 몇이야? 2야. 근데 2보다 조금이라도 작아야 돼. 그러니까 가우스가 1이야. 근데 x가 제곱 수면 아, 그거 해줄 거야. 근데. 자, 리미트. x가 1보다 오른쪽인데 식이 이렇게 나왔어. 그죠? 리미트 x가 자 1보다 작은 쪽인데 이렇게 나왔어. 됐어요? 똑같아요. 1 대입해봐. 얼마? 2. 2보다 조금 커. 3. 2. 알겠어요? 1 대입해 얼마? 2인데 2보다 조금. 똑같다. 자, 이런 거 볼까요? 그러면 문제에서 리미트 x가 0으로 바꿔졌을 때 fx를 구하는데 fx의 가우스를 구할 건데 가우스 그래프 너네 헷갈리면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제일 정확한 거야.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여기가 2야. 그지? 자, 이게 함수 fx거든. 이 fx의 0에서의 극한을 따질게. 0에서의 극한을 따질게. 우극한 좌극한 따질게. 됐어? 자, 이를 따라간다. 2보다 조금이라도 작죠? 극한은 1이야. 가우스니까. 까리. 자, 0에서 0보다 왼쪽에 가까워졌어. 타고 올라가. 절대로 뭐는 안 돼. 2는 안 되지만 2보다 조금 더 작은 쪽이야. 극한은 2보다 조금 작은 쪽이야. 1.999구야. 가우스는 똑같지. 얘는 연속이니까 극한이 같아야지. 똑같이 1이지.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안 돼, 이게? 자, 0보다 큰 쪽 해볼래? 자, 20 넣어봐. 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죠. 그죠? 0보다 큰 쪽이야. 0 넣어봐. 2죠. 2보다. 2보다. 야, x가 0이 아니잖아. 0이 아닌 순간 제가 조금 뺄 거 아니야. 그죠? 마이너스 붙었는데 얘는 0이 아니지. 근데 0에 가까운 수를 넣었지. 근데 그 값을 제곱해서 뺐지. 그럼 2보다도 조금 작겠지. 2보다도 조금 작게 나오겠지. 그거의 가우스는 1이잖아. 자, 이번에는 그럼 음수 쪽이야. 0보다 조금 작은 수를 넣었어. 0보다 조금 작은 수를 넣었어. 어쨌든 값은 2에 가깝지만 2보다 조금이라도 작은 쪽이잖아. 큰 값은 똑같이 1이지. 가리? 그렇게 해가지고 돼요. 헷갈리면 그래프를 그리시면. 자, 그런데 요번에는 무한대로 가는 상태야. 그러니까 너네 정성에 나온 풀이 지워. 어디? 그 2번 풀이 지워버려. 샌드위치로 풀면 어려워. 밑에 노트로 풀어. 그러니까 7번.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풀 거냐. 무한대로 상태에 나온 거는 이렇게 풀라고. 얘들아, 별은 항상 정수 부분에 모아줘야죠. 소수 부분이 더해지잖아. 근데 소수 부분은 항상 값이 얼마? 0 이하. 극히 작은 값이야. 그러니까 얘는 일종의 상수값이라고.
H는 상수값이야. 소수 부분이라고. 바꿔서 풀라고. 무한대로 가게 되면 바꿔서 풀라고. 정수 부분, 소수 부분으로. 그러면 우리는 가우스 X를 어떻게 바꿔버리면 돼? 별에서 상수를 조금 뺀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바꿔주라고요. 무한대가 나오는 거는. 자, 풀어보자. 자, 2번. 자, 리미트 X가, 자, 무한히 가고 있니? 첫 번째야, 두 번째야? 문제가? 두 번째야, 무한히 가고 있어. 자, X분의 얼마? 12 곱하기 3분의 가우스. 가우스. 되니? 자, 무슨 꼴인지 봐봐. 얘가 0인가요? 0의 꼴이죠. 얘는? 무한대 꼴이죠. 0 곱하기 무한대. 부정형이지. 계산 되게끔 해야 돼. 그치? 무한대인데 가우스야. 얘를 뭘로 가도? 자, 리미트. X가, 자, 무한히 가고 있어. X분의 12 놔두세요. 뭘로 바꿀까? 3분의 X 마이너스 H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지. 나리? 따라와. 예. 그러면 얘는 전개를 통해서 할 수 있죠? 아니면 통분해도 되는 거고요. 그죠? 전개해볼까요? 리미트. X분의 12. 아, 통분할래? 얼마야? 아, 그래, 전개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전에 전개하면 얼마? 다 나오죠. 그 다음. 12H는 상수다. 그냥 상수 값이야. 그러면은, 무한대분의 상수는? 0. 그럼 답은? 4. 4에 계산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샌드위치 정리로 풀지 마. 어려워. 이렇게 풀라고. 자, 여기다 정리해놔. 이거 두 개 정리해놔. 여기 때, 요거는 반드시 무한대 상태는 어떻게 풀어라? 이렇게 식을 바꿔서 푸세요. 아, 지금 포스트잇 주시면. 네, 줄게요. 지금 안 눌렀네. 자, 나 X가 1보다? 1보다? 왼쪽. 왼쪽. 자, 잘 들어봐. 1보다 왼쪽이지? 네. 값이 얼마에 가까워져? 0. 0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냥 0이야. 0. 그냥 0이야. 가까워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G0 구하는 거야. G0이 얼마? 2. 끝. 이건 가까워지는 게 아니야. 그냥 일직선이니까. 알겠죠? 그냥 값이야. 자, 1보다 오른쪽이야. 1보다 오른쪽. 그래도 여전히 0. 0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값이 0 되는 거야. 그럼 G0은 똑같아. 극한 2야, 그러니까. 알겠죠? 이런 게 가까워지는 거야. 이런 게 가까워지는 거고, 이런 건 가까워지는 게 아니야. 그 값이 아니까. 자, 넘어갈게요. 예. 넘어갑니다. 일단 까지만 하는 거예요. 일단 해야 돼요. 일단 까지만 하는 거예요. 예, 일단 까지만 할게 못해요. 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자, 7개월. 자, 이제 창 띄울 거 있나요? 창 띄울 거 필요 없죠? 여기 할게요. 다음 페이지. 그냥 여기 할게. 자, y는 x제곱이라는 포물선이 있나요? 자, 문제 잘 읽어보세요. 이게 y는 x제곱인데요. 문제에서 꼭지점 5와 이 포물선이 있는 한 점, 당연히 여기를 a, a 제곱 정도 문제가 놓을 수 있지. 요 점하고 요 점을 지나면서, 그지? 중심이 y축에 있는 어떤 원을 그려봤다 했나? 자, 원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됐어요? 요 원점과 요 점을 지나는 원이 있는데, 그지? 그럼 지나는데 중심이 y축 위에 있대요. 그러면 오프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가 반지름인가? 그럼 얘가 0, 어린가? 됐나요? 자, 그러면 이 P점이 움직이죠? 움직이는데 이 P점이 어디 쪽으로 가까워진대? 원점에 가까워진대. 그러면 이 A 값이 어디로 가까워지는 거야? 이 A가 0에 가까워지는 거지. 알겠죠? 그거를 극한에 구해버려. 리미트 A가 0으로 가까워졌을 때 뭐가 맞는? 원에
반지름이 갖는 극한이야, 그치? 자, 여기 변수가 누구야? A지. 그럼 여기 A에 관한 식이 나와야 돼. 그럼 R과 A에 관계된 관계식을 구해야지. 그게 바로 요 고리밖에 없지. 요 고리가 되자. R. 그죠? 자, O'과 P 사이의 거리를 구할게. 그게 뭐니까? R. R. 루트 플러스 A 빼기 0제곱 플러스 A 제곱 빼기 R의 제곱. 맞아? 양변 제곱하면 A 제곱 더하기 A 제곱 빼기 R의 제곱이 R 제곱이니까 전개하면 A 제곱 플러스 A D 제곱 마이너스 E R A 제곱 플러스 R 제곱 이퀄 R 제곱. 맞아? 그럼 E R A 제곱은 몇이 되니까 A D 제곱 플러스 A 제곱이 되니까 A 제곱이 약간 되지. A는 0이 아니기 때문에 A는 0이 아니니까 약분해도 되죠? 맞아요? 그럼 몇이야? 2분의 1 곱하기 A 제곱 플러스 1이죠? 그럼 A라는 식으로 바꿨죠? 리미트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약 활용 문제를 풀면 된다는 얘기야. 수능 4점짜리야. 자, 음식이 2분의 1 곱하기 A 제곱 플러스 1이니까 결국 어디로 극한이 맞게 돼 있어? 됐어요? 연속함수니까 0 0 대입하면 되지 뭘. 됐죠? 넘어가. 자, 23점 아까 미정계수 결정 별표 7항을 했죠? 자, 잘 들어. 분수함수가 수렴하는데 분모든 손자든 0으로 가면 나머지 쪽도 0으로 갑니다. 에이? 노래 있어요? 무슨 노래요? 예, 네, 부정가요예요. 분수함수가 수렴하는데 되니? 분수함수가 뭐라고? 수렴하는데 어느 한쪽이 0으로 가면 다른 한쪽도 0으로 간대요. 그렇대요. 자, 한다. 정의되어 있지 않은 개수를 알아보는 방식. 자, 함수 fx와 gx에 대해서 되니? 자, 리미트 x가 a로 가까워졌을 때 분수함수를 만들 거야. 두 개 가지고 분수함수를 만들게. 그런데 그것이 수렴할 때야. 수렴할 때 아니니 수렴할 때. 자, 분모쪽 대시 가볼게. 분수함수가 수렴하는데 어느 한쪽이 분모든 분자든 어느 한쪽이 극한이 0으로 가면 다른 한쪽도 0으로 간대요. 다른 한쪽도 0으로 간대요. Why? 굉장히 중요한 걸. 왜? Why? 자, 잘 들어. 너네가 이제 보기 문제, 모의고사 나온 이 형식은 극한이 나온 쪽을 가지고 너희들은 가감통치 할 수 있지. 네. 극한이 나온 쪽을 가지고 우리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할 수 있다고 배웠지. 네. 극한이 나온 쪽을 가지고, 그럼 극한이 나온 쪽을 가지고 결론하면 되지. 자, 리미트. 극한이 나온 쪽이 몇이야? GX라. 이해했죠? 그럼 두 개를 가지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서 에펙트 만들 수 있어 없어? 만들 수 있죠? 만들어봐. 곱하기 이거 아니냐? 극한 나왔지? 극한 나왔죠? 우리 곱셈에서 할 수 있죠? 이거 극한 몇이래? 0. 0이래. 이거 극한 몇이야? 0. 알파야. 각각의 극한을 구할 수 있다고 배웠어. 그럼 얘는 0으로 가는 게 맞아. 아시겠어요? 지훈아, 선생님 쭉 하죠? 조금 더 빨려? 자, 리미트. 자, 이건 x가 a로 할 때, 이번에는 fx. 분수함수가 수렴하는데, 분자 쪽이 어디로 가고 있대요? 0으로 가고 있대요. 그러면 어디로 0으로 가야 됩니까? 그래요. gx도 0으로 가야 된대요. why? 우리는 극한이 나온 쪽을 가지고 지지고 복구할 거지. 두 개를 덧셈, 곱셈, 나눗셈 해서 얘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만들어! 리미트! fx가 나왔으니까 fx에다 뭘 곱하면? gx가 나오게 하려면? fx분의 gx가 나오게끔 하면 되죠? 이거 극한 몇? 0. 이거 극한 몇이야? 알파분의 1이야. 아시겠어요? 예.
그럼 얘는 여자. 0. 조심해야 돼. 잘 들어. Right? True or false? False. 틀렸어. 왜? 뭐가? 알파가?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조건에 알파가 0이 아니라는 조건까지 있어야 돼. 밑줄. 0이면 이게 못 풀어요. 무한이 돼서. 예, 안 돼요. 예. 알파가 0이 아니라 조건에서야. 조건에서 0이 되는 게 맞아. 0이면 무한이에요. 분모가 0 돼버리면 0 부대는 무한 들어가 버리잖아. 그치? 오케이? 그건 부정형 계산이라고. 다른 계산이라고. 알겠죠? 왜 그렇게 되는지 알겠죠? 자, 사진 찍어놓고요. 자, 시간 조금 없는데, 자, 중요한 거 몇 개만 풀어줄게요. 자, 10번에 2번하고 11번에 11번만 풀게. 10번에 2번하고요. 11번만 풀게요. 자, 동영상 좀 다시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노래 불러보라고. 분수 함수가 수렴하는데 어느 한쪽이 0으로 가면 어떻게? 다른 한쪽도 반드시 0으로 가야 된다. 자, 기본 문제. 자, 1-10번에 1번은 원자 지면 풀고 2번 봐봐. 자,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졌어. 자, 분자 어디로 가냐? 0으로 가죠. 그런데 분수 함수가 극한을 갖고 있죠? 네. 그런데 x에다 1 대입하면 0으로 가죠? 네. 그럼 분모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분모도 0으로 가야 돼. 얘도 0으로 가야 된다고. 근데 연속 함수니까 1 대입하면 되죠? 네.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0. 그럼 문자 한 종류로 통일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렇게 풀면 환자다. 아니,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 오케이? 풀이의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네는 그렇게 풀지 마. 환자 소리 들으니까. 자, 여기가 x에다 1 대입한 0인가? 여기다 x에다 1 대입한 뭐야? 그럼 반드시 얘는 무슨 인수를 갖고 있어? x-2의 인수를 갖고 있어야지. 그럼 끝에 뭐로 끝나야 돼? x-b로 끝나야 되죠? 알겠어요? 그럼 약분 돼야 안 돼요? 그럼 얘는 1 대입하면? 1 빼기 b분의 1이라는 극한이 나오지. 그럼 b는 몇? b는 마이너스 2죠. 그럼 b에다가 마이너스 2 넣고 전기압이랑 같아야지. b에다가 마이너스 2 넣고 전기압이랑 같아야 되지. 그럼 a는 몇? 오케이? 그렇게 푸는 게 환자 소리 안 듣는 걸. 알겠지? 자,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아, 맞다. 우리 다행히 수정사 할 게 없구나. 이게? 여기다가 1 대입하면 0이잖아. 그럼 극한이 나와. 분수 함수가 극한을 갖는데 x에다 1 대입하면 0이니까 반대편도 x에다 1 대입해서 0 나와야 돼. 그러면 1 대입해서 0이면 수렴이지. 그러니까 1 대입해서 0 나왔다는 얘기는 반드시 이 인수를 가져야 되잖아. 그럼 이걸 가지고 만들면 되지, 니가 이거를. 인수분해 안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끝에가 B로 끝났으니까. 오케이? 자, 친다. 쌤, 못 찍었는데? 어, 그럼 동영상 다시 보세요. 미안. 자, 11번은 이거. 자. 아, 11번은 어차피 한 문제밖에 없죠. 자, 한다. 리미트. X가 무한이냐? 네. 다음 함수 밑줄. 다음 함수 fx는 무조건 연속이죠? 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야. 이거 무조건 연속이죠? 네. 자, 2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fx야. 어? 분수 함수가 뭐 한대? 수렴했네. 근데 이거랑 좀 다르네. 무한대니까. 아까 무한대 배웠지? 네. 무한대 배웠지? 무한대면 무한대지? 네. 다음 함수는 x자리 무한대면 무한대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잖아. 그런데 수렴했어. 얼마로? 차수가 같아야 돼. 그럼 fx는 몇 차식이야? 2차식인데 개수의 비율이? 2열 어다리? 그럼 얘는 2x제곱 블라블라야. 알겠어? 끝. 오케이? 까리.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식에서는 여기까지만 정보를 우리에게 제시한 거야. 알겠어? 두 번째로 넘어가.
자, 리미트 x는 어디로 갈 때? 2로 갈 때. 어? 분수함수가 뒤져 나왔네. 분수함수가 뭐 했어? 수령? 했어. 어? 그런데 분모 쪽에 2 넣어봐. 0으로 가지? 그럼 fx도 0으로 가야 돼. f2도 뭐로 가야 돼? 그럼 이 뜻은 얘는 무슨 인수를 갖고 있어? x 그렇게 풀라고. 딸이? 나머지 뭘 알아? 몰라. 나머지 모르니까 이렇게 적당히 쓰면 되지. 이걸 다시 넣어주면 되죠? 딸이? 간다. 리미트 x가 자 2로 가까워졌을 때 자 인수분해 하면 x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해 이거 집어넣어. 오케이? 그거 극한이 몇? 1. 요 약분 돼 안 돼? 2 넣으면 되죠? 얼마? 3분의 2 가로 2 빼기 a가 1로 갈라내면 a, b 다 나오게 돼 있지. a가 나오게 돼 있지. 2 빼기 a는 몇? 3. 2분의 3인가요? 그럼 a는? 2분의 너네 정성에 나오는 A가 아니다. 얘는 여기다 2분의 하는 거야. 그럼 전기하면 답이야. 자, 2x제곱 얼마? 마이너스 5x 플러스 2가 정답이야. 그러니까 정성하고 다르게 풀었어. 자, 열심히 해보세요.